엔터맨 리저널 센터의 자기 결정 프로그램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엔터맨 리저널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루스 킴입니다. 자기 결정 프로그램은 엔터맨 리저널 센터의 기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줄여서 SDP라고 하는 자기 결정 프로그램은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엔터맨 리저널 센터의 기존 계약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과 고용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자기 결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엔터맨 리저널 센터가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비디오에서는 자기 결정 프로그램의 다른 사항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엔터맨 리저널 센터의 고객들은 자기 결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시더라도 모두 기존의 담당 서비스 코네이터와 계속 일하게 됩니다. 고객이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면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자기 결정 프로그램 전문가와 협의하여 고객 또는 가족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하도록 안내합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본인이 담당하는 고객들 중 SDP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들에 대한 책임과 관리를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고객에게 최근 12개월에 대한 고객의 서비스 비용 보고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전과 같이 고객의 현재 IPP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하여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와 안내를 통해 계속 고객을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계속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렌터맨 리저널 센터에서 특정 자원을 추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고객이 직접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드리실 것입니다. 렌터맨 리저널 센터 직원들은 IF, 즉 독립존력자와 PCP 전문가 리스트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SCDD라고도 하는 주발달장애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리저널 센터는 또한 계약된 FMS, 즉 재정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 목록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비디오에서는 독립조력자 및 재정관리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기 결정 프로그램 자원은 계속 변화합니다. 최신 자료에 대한 링크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렌터맨 리저널 센터는 고객이 자기 결정 프로그램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인증하는 것을 지원해 드리며 고객의 PCP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요청이 있을 시 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은 고객의 최근 12개월 지출 보고서를 제공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고객의 개인 예산 기준선의 개요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렌터맨 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일반 자원을 찾아 드릴 것입니다. 일반 자원이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들입니다. 개인 예산을 수립할 때 렌터맨 리저널 센터는 다음 상황을 고려합니다. 미사용 자금. 예를 들어 서비스가 승인됐지만 사용되지 않을 경우, 필요가 만족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아직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나 요구 사항, 집에서 분가를 하거나 학교를 졸업하는 등 상황이나 신변의 변화. 개인의 필요와 치과 서비스나 부모 교육 같은 일회성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서비스의 연례하.
렌트맨 리저널 센터의 재정팀은 다양한 서비스의 평균 요금을 제공하여 개인 예산 수립을 돕습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고객과 지원팀에게 자기 결정 프로그램 초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렌터맨 리저널 센터는 지출 계획 근본 양식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특정 서비스의 평균 요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에 고객이 동의할 경우 렌터맨 리저널 센터가 그것을 인증하게 됩니다. 지출 계획에 관한 질문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출 계획은 고객과 FMS 그리고 고객의 자기 결정 프로그램 팀이 함께 수립합니다. 그 후 렌터맨 리저널 센터에서 고객의 지출 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지출 계획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모든 서비스와 아이템은 연방정부가 승인했으며 HCBS라고 하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규정을 준수합니다. 비장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서비스의 리스트는 자기 결정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렌터맨 리저널 센터는 고객을 위하여 자기 결정 프로그램 IPP를 수립하고 자기 결정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고객의 PCP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고객의 자기 결정 프로그램 IPP를 수립합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고객을 포함한 자기 결정 프로그램 팀과 함께 IPP를 검토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자기 결정 프로그램 시작일 이전 고객의 지출 계획이 업데이트되고 FMS가 최종 승인을 확인할 것입니다. 전환 날짜는 보통 달의 1일입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고객의 자기 결정 프로그램이 준비되면 모든 서비스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렌터맨 리저널 센터는 고객이 자기 결정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에도 고객을 계속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IP 등 필요하다면 고객을 계속 옹호해드릴 것이며 필요에 따라 고객에게 일반 자원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은 새롭게 파악된 필요 또는 변화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IPP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범 운영 기간부터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고객 가족으로부터 전환 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샹킴 엄마 김정임이고요. 샤는 4살 때 렌터맨 리저널 센터에서 자폐 진단을 받았고 처음에 스페셜 클래스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일반 메인스트림에 옮겨서 하이스쿨까지 마치고 지금은 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저널 센터에서 지속적인 홍보가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 파일럿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겠냐는 그런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고 또 다행히도 제가 파일럿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SDP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오리엔테이션을 6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렌터맨 리저널 센터의 자기 결정 프로그램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5개 비디오 시리즈 중 하나이며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깊게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려면 5개 비디오를 모두 시청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거나 자기 결정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시면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연락 바랍니다.